왜? 아직도 출연 걱정 중이야? 너무 고민하지 마. 언제까지 출연 고민만 할래? 고민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거야?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재벌TV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연을 하라고. 아, 그리고 우리 카푸어 출연자분들, 너무 댓글 걱정하지 마.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악플을 제거할 테니까. 야, 너도 재벌TV 출연할 수 있어. 많이 지원해달라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카푸어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이야, 송PD 기쁜가요? 그리고 제가 오늘 GV70을 갖고 나왔는데 우리가 예전에 GV80 사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모델 아니에요? 송PD 지금 후회해요? 어때요? 지금 마음에 들어요? GV80이랑 이거 GV70 중에 GV80을 선택했잖아요. 네, 현재 선택은 어때요? 네? 후회 없어. 아, 후회 없어요? 응. 아, 웅장함이 좀 다르긴 하죠. 응. 어쨌든 자, 오늘 GV70 카푸어를 모셔보고, 아, 진짜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바로 다음 달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떤 사연일까요? 빨리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신청을 해주신 네. 우리 또 카푸어 분인데,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벌TV 구독자 32살입니다. 아, 네. 아, 너무나 소중하게. 네. 제가 요즘에 카푸어에 가뭄이 왔었어요. 아유, GV70으로 네. 아주 힘들기는 엄청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아, 좀 사연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네.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제가 물류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대표님들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이제 대리 영업을 뛰고 있어요. 아, 대리 영업을 네. 하시고, 대리 운전은 아니시고, 네. 아, 일단은 궁금한 게 이 GV70이 네. 보니까 하더라고요. 네. 장기 렌트로 샀으면 어떤 조건으로 사신 거예요? 제가 무보증으로 48개월로. 무보증 네. 48개월? 네. 오케이, 무보증이니까 인정. 옛날에는 60 아니면 안 받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가뭄이니까 48도 괜찮아요. 48도 괜찮아. 네. 월 얼마씩 나가요? 월 이거는 지금 97만원 나가요. 97만원? 네. 차 가격이 보통 GV70이면 6,000대 많이 뽑잖아요. 네, 옵션 녹화하면은 네. 6,000 한 초반 정도? 네, 초반 나오고. 그 월 97? 네. 월 97에. 자, 월 97 정도면 아직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말고도 네. 펠리세이드 차 한 대가 더 있어요. 아, 펠리세이드가 네. 또 있어요? 그거는 얼마씩 나가요, 월? 그거는 월 76만원 나가고 있어요. 76만원? 잠깐만, 이것만 해도 월 지금 170이 넘어가는데? 네. 야, 월 나비금이 170 넘어가고, 이 두 대 한 달 기름값은요? 한 달 기름값 평균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차이만 250? 네. 이 압승부 엄청 차이만 250 정도가 네. 나가고. 자, 그럼 매우 궁금해집니다. 한 달에 네. 그러니까 버는 돈이 어느 정도이시길래? 제가 지금은 네.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200 벌면 무조건 적자고 네. 300 벌어도 50밖에 안 남네요. 네, 근데 이제 생활비랑 뭐 이것저것 따지면은 무조건 네. 적자죠. 잠깐만, 좀 너무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또 다 풀어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따가 또 대화를 나눠볼게요. 네. 좀 너무 심한데? 잠깐, 뭐 이렇게 두 대씩이나 굳이 차를? 네. 지금 200, 300인데? 일단 뭐 GV70은 예전부터 뭐 리뷰를 다 했었으니까 저희가 GV80 살 때부터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차 아닙니까? 좀 일단 궁금한 게 왜 GV70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일단 네 와이프랑 이제 같이 운전을 하려고. 아, 결혼을 보니까. 하셨어요? 예. 잠깐만, 홀 솔로도 아니고 결혼했는데 내가 또 이 마음을 잘 알거든요. 또 다리가 풀리려고 하네. 와이프분이 타는 차예요? 저도 운전하는데 거의 네. 와이프가 이제 애기 병원 데리고 가요. 애기까지? 네. 결혼했고 애기도 있는데 월 2,300에다가 차 두 대에다가 월 유지비가 250. 하늘에 벼락치겠다 이거. 네. 가족용, 네, 가족용 차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요거랑 어떤 차랑 좀 고민해봤어요? 이거랑 GV80이랑. 아, GV80이랑? 네. 아, GV80 말고 70 산 이유는 뭐예요? 일단 와이프가 운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이제, 너무 네. 크죠? 네, 땡크죠? 예. 야, 송피디 운전 잘하더만. 네. 어디 하나 아직 긁지도 않았어. 어디 하나 긁으면 또 난리 나잖아요. 바로 그날 대폭발하는 날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데, 아, 그냥 이 날렵한 디자인은 GV80이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아. 와, 요걸로도 가족차 하시려는 분들 오늘 또 제대로 봐주세요. 저는 요게 단차인 줄 알았어요, 이쪽이. 네, 저도 처음 봤을 때 놀래가지고. 사고 났었나? 단차가 심하네 했었거든요. 네. 요 단차가 아닌 거예요? 네, 원래 출고할 때부터. 아, 네. 나는 우리 왜 예전에 이걸 몰랐지? 혹시 사고 났는데 진짜 숨겼을 수도 있겠네요. 네. 와이프 도망가는데요, 지금? 네. 도망가고 있는데. 네. 아, 근데 휠은 19인치 하셨는데 네. 제가 이게 딱 느낌이 오네. 내가 탈 거 아니니까. 와이프가 탈 거니까. 와이프가 탈 거면은 무조건 휠 최고 낮은 거 해주거든요. 내가 탈 거면 최고로 해주고. 그런 얘기죠. 네? 아니 아니, 난 저거 GV80 20인치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 몇 개월이에요? 아니, 지금 이제 9개월입니다.
9개월일 땐 모르거든요. 아이 때문에 돈이 아이고 얼마 안 나가네 생각보다 이러거든요. 더 키워봐요. 난리 나요. 네. 이 차 한 대 값만큼 나가요. 또 혹시 그럼 집은요? 집은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요. 아 전세로 살고 네. 있고 은행이 사줬어요? 네.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네. 그럼 월 얼마씩 나가요? 대출이자는? 대출이자는 월 한 70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럼 참 어떻게 생활해요? 차로만 거의 250 나가고 대출 은행만 네. 70 나가고 그러면 벌써 300이 넘거든요. 그렇죠. 네. 월급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벌어놨던 걸로 네. 여태까지는 생활을 했는데 네, 네. 너무 방치를 해가지고 네.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통장에 좀 모아놓은 돈은요? 지금 이제 500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요? 네. 뭐 앞으로도 네. 몇 개월 못 버티겠네요? 그쵸. 이제 당장 다음 달만 어떻게 버티고 나면은 네. 많이 힘들어지죠. 아이가 울고 있어요? 네. 아, 다음 달 정도 버티고 나면 이제 많이 힘들어진 상태고? 네. 그럼 차 지금 대책이 없는 상태인데 네. 지금 일단 차 두 대나 이렇게 끌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일단 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네, 네. 제가 잘하는 게 이제 영업이어서 네. 제가 아는 대표님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좀 영업 좀 달라고 해서 아 진짜? 네. 다음 달에 좀 많이 돌아다니려고. 아니 보통 네. 여태껏 나온 카퍼분들은 그래도 좀 대책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찍었는데 지금 굳이 다크서클 지금 마스크 밑으로까지 들어왔어요. 정말 대책이 좀 없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일단 차를 팔 생각보다는 네, 유지를 하고 차를 유지를 하고 네. 지금 일을 좀 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근데 그게 100% 확신은 되는 상황이에요? 더 벌리는 게? 이렇게 돈을 방치하기 전에는 네. 작년에는 연 한 1억 정도씩 매년 벌었었거든요. 이제 제가 아 진짜요? 아기가 1월 달에 매년 생... 1억? 네 1억씩 그러면 한 달에 그래도 한 5,600씩은 벌었던 거네요. 네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벌었는데 네. 올해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네. 돈을 흥청망청 썼죠 아기랑.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잔고가 없는 상태예요. 수익은 지금 200에서 300 정도? 네. 가족이랑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네. 네. 이게 어려워요.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자니 돈벌이가 안 되고 돈을 벌자니 가족하고 시간을 못 네, 보내고 맞아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나면 아이는 저를 무시해요. 어, 저 아저씨 왔다. 내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자니 아빠 네. 장난감 사줘 돈이 없다. 어떻게 어디를 선택해야 돼?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참. 네. 자 그리고 GV70 다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네시스가 신뢰가 죽여요 확실히. 야, 진짜 우아해요. 송 PD 오랜만에 봐도 진짜 우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야 이게 진짜 제네시스를 고른 이유가 정말 이런 면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아하고 정말 럭셔리함. 국산차를 샀음에도 다른 수입차에 뒤지지 않는 이 럭셔리. 자 시동을. 아 이거 2.5 가솔린이죠? 네 2.5. 네 저희도 2.5 가솔린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GV80보다 좀 조용하네? 아 사실 GV80하고 GV70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승차감, 실내 잡소리 이런 것들은 GV70이 더 뛰어나요. GV80이 더 뛰어난 거는 외관의 멋하고 공간밖에 없어요 사실. 요쪽 디자인은 정말 원형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어, 진짜 이쁘다. 와이프분도 좋아하죠? 네 와이프가 네. 다 고른 거여서. 네. 아, 다 고른 거예요 직접? 네 색상도 그렇고. 아 이게 와이프분이 다 실내 옵션이랑 고른 거예요 색상이랑? 네 옵션이랑은 다 고른 거여서. 어때 구독자님도 만족스러워요? 저는 만족스러워요. 네. 전에 다른 차랑 탈 때는 네. 아이보리 색상을 탔는데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아, 네네. 검정은 질리고. 아, 저 검정은 좀 질려. 네. 검정은 탈 때마다 좀 감흥이 없어. 네. 그죠? 그런 맛이 좀 있는데 요 색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색상이랑 네. 이제 디자인은 질리진 않는데 네. 나가는 돈이 좀 많이 질립니다. 나가는 돈이. 차를 원래 좀 좋아하셨어요? 원래는 사실 2에서 300 정도 벌 정도면은 솔직히 팰리세이드랑 GV70 둘 다 선택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네, 사실 뭐 한 차는 더 저렴하고 훨씬 싼 차를 고른다거나 이럴 텐데 네. 이렇게 좀 고급 차 두 대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젊을 때 타보고 싶어서. 아 젊을 때? 네. 원래 좀 차를 좋아하세요? 네, 차를 많이 좋아합니다. 네, 언제 한 번씩 주기로 바꿔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네. 그럼 이제는 다운그레이드 할 때가 왔네요. 이제 내년에는 네. 더 높은 걸로. 아니 뭐 수입도 네. 없는데 뭘 더 높은 걸로 바꿔. 속에서 불이 날라 그래. 네. 그러면 더 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현재? 네 벌 자신이 있어서. 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두 대 유지하려면 월 500원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생활비랑 네. 최소한 네, 500원. 그렇죠. 지금 생활비도 엄청나게 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왜 벌이시죠? 네. 월 500을 벌어도요 아마 빠듯할 거예요. 네. 뭐 외식도 해야 되고 아이 분유값도 그렇죠.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런 돈이 현재는 감당 가능해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끝납니다. 다음 달 종료? 네. 다음 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그래야 울면서 와 아 이랬는데 지금 아직은 한 달이 남았으니까 마음에 네.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당당하시네. GV70 뒷좌석 옛날에 제가 이거 타고도 오 괜찮다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폭이라든지 앞뒤 거리 이런 거를 비교하면 GV80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진짜 그냥 솔직히 딱 이 정도 거리면은. 그리고 요거 아이 아직은 타고 다니기 되게 편하죠. 카시트로 해서. 네, 맞아요. 네,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저도 GV70 6000대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랜저가 또 새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와, 그랜저 실내 공간이 궁금하더라고요. 4천 후반에 정도에 나올 텐데. 네. 제가 그랜저 얘기했다가 G80이랑 비교했다 욕 엄청 먹고 있거든요. 네, 봤어요. 배불러요 지금. GV60도 그랜저랑 많이 비교될 수가 있어요. 이 가격대며 공간이며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은. 네. 당연히 이제 제네시스가 더 고급스럽기는 하지만 GV70의 카시트를 실으면 요 정도 느낌. 완전 바퀴 또 넓진 않다 또 이렇게 보니까 GV80이 또 이런 면에서 난 것 같긴 하네. 그치 그치. 송PD 만족하는 표정이 보이네요. 아 근데 이 럭셔리함하고 우아함은 제네시스가 엄청 발달을 했어요. 진짜. 아 저는 GV70이 네. 뒷모습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약간 너무 둥글둥글해가지고. 네. 그리고 갑자기 앞은 웅장하다가 뒤에가 좀 작아지는 느낌? 네 약간. 옆에 스포티지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엉덩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오히려 스포티지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 네 맞아요. 스포티지가 뒷모습이 이쁘네 생각보다. 예쁜데? 이게 더 이뻐? 얘는 우아하고 얘는 좀 이렇게 우악스러운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근데 크게 차이가 얼마 없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좀 사팔뜨기로 놓인 이 느낌이 아 이거 좀 이거 살짝 좀 에라야 이거. 네 그죠? 맞아요. 아 사팔 여기 좀 요 사이가 좀 좁아. 아예 한 줄로 좀 이어주던가. 아마 이게 다음에 페이스리프트 되던가 하면은 뒷모습이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아 이 크렁크 공간은 요 정도면은 막 넓은 편은 아닌데 아 이거는 이제 좀 GV80이 압승이긴 하네. 네. 그럼 현재 요 이렇게 차 유지하면서 생활비랑 하면 이제 빠듯한 상황인 거를 네. 양가 부모님께서 좀 아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따로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면 부모님이 좀 지원 이런 건 없을까요? 제가 말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실 텐데 네. 예, 말은 일절 안 하고 있어요. 아 전세도 그럼 완전 개인 힘으로 얻으신 거예요? 네, 저 혼자 하고 결혼할 때도 네. 전세집 4천부터 시작해가지고 4천부터? 네. 와 맨날 4천 탕수육도 네. 아니고 거의 다 4천이야? 네. 4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2억짜리 전세? 네. 아 근데 요게 이거 70 얼마도 진짜 좀 부담이긴 하다. 그렇죠. 차에 250에 전세 70 얼마에 가족들 식대로는 얼마씩 나가요 한 달에? 지금 분유랑 기저귀랑 네. 먹는 거 하면은 생활비로 한 200에서 230 정도 더 그게 추가로 나가고? 네. 그럼 정말 이제 유예기간이 한 달 남았네요. 한 달이면 통장 잔고도 끝나네요. 그렇죠. 그럼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어떤 걸로 더 벌 생각인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성격이 내성적이고 막 그런데 네, 네. 이러면 너무 잘하겠는데 제가 영업을 잘해요. 아, 또 내성적인데 네. 영업을 잘하고 네. 근데 확실히 자신은 있어요? 네, 자신은 있어요. 왜냐면은 요번 달에서 다음 달 정도면은 잔고든 다 끝나요. 다 끝나기 때문에 정말 추가로 돈을 벌지 않으면은 요거는 진짜 좀 아니라고 봐요. 네. 네. 아니면은 차를 어떻게 처분을 하던가. 근데 요거 얼마 산 지 얼마 안 됐죠? 그쵸. 올해 5월달, 6월달에 받아서. 네. 그러면은 이건 오히려 돈을 또 지워주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쵸. 야, 근데 아니야. GV70 잘 팔리겠다. 네. 헬리세이드도 잘 팔리겠다. 네. 지금 왜냐면 중고차 장난 아니에요. 둘 다 초인기 차잖아요. 그쵸. 저 돈 벌 수도 있겠는데? 네. 저 뭐, 네. 지금 제네시스랑 헬리세이드 정도면은 팔 때, 오히려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그쵸. 받을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쵸. 지금 렌트비도 많이 올라가서. 네. 아, 렌트비 이자도 엄청 오르고. 네. 잠깐만. 네. 잘못 생각했는데. 네. 아, 그런데 네. 이렇게 요 힘든 상황인 거 와이프분도 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예. 뭐라 그래요? 와이프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뭐 벌면 되지. 아 벌면 되지? 네. 걱정은 따로 이렇게 크게 나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긴 살아서 그냥 네. 어떻게든 유지하겠지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 근데 지금 이렇게 힘들어질 줄 알고 있었어요? 차주님도? 몰랐죠. 몰랐어요? 네. 근데 정말 차는 계속 좋아하고 네.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아이에게 네. 영상 편지 한번. 아빠가 다음 달부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해줄게. 와이프 얘기도. 와이프 많이 사랑해. 아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일단 그 팰리세이드가 주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출퇴근요. 근데 그거는 왜 팰리세이드를 고르신 거예요? 영업하면서 이제 납품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박을 좋아해가지고. 차박이요? 네. 네. 그래서 팰리세이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차박? 네. 일단 요 GV70 같은 경우는 네.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떤 장점이 좀 있어요? 일단 실내랑 실내 디자인이 이제 이쁘다는 거랑 네 그치 이뻐요. 그리고 일단 조용한 거 그리고 이제 승차가. 아니 왜냐면요 저는 확실히 진짜 이거 GV80 저도 차주긴 하지만 다른 차주분들은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전 이게 승차감이 더 좋아요 GV80보다. 그리고 GV80은 이거보다 잡소리가 더 심해요. 네. 어제도 잡소리 때문에 잡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잡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네, 잡것들이 타서 그런가? 내가 뭐 이상한 거 많이 잡것들이 타서 그런가 봐.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연비는 제가 막 그렇게 연비 운전을 하는 게 아니어서 이제 시내 주행할 때는 한 5에서 한 6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에서는 네. 한 8에서 9 정도 나옵니다. 아 맞아요. 제네시스가 연비가 잘 나오진 않아요. 저희도 2.5인데 진짜 안 나오긴 해요. 장점은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본인은 팰리세이드 타잖아요. 네. 그거는 다음에 뭘로 바꾸고 싶어요? 다음에 이제 포르쉐. 뭐, 뭐라고요? 포르쉐로. 무슨 새? 내가 잘못 들은 네. 것 같은데? 네? 전기세, 가스세 이런 거 아니에요? 포르쉐? 네 맞습니다. 포르쉐 어떤 거요? 파나메라 이제 세단. 파나메라요? 네. 아니 그 지금 차 유지할 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게요? 그래도 이제 제 드림카여서 네, 좀이라도 네. 이제 좀 크게 잡아야지 또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요 GV70이랑 파나메라 유지하려면은 네. 진짜 돈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저는 월 1000씩 벌어야 되는데 네. 아직 벌진 못하지만 네. 그래도 꿈이라도 크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GV70에 또 타보니까 아 이건 너무 별로다. 단점 뭐가 있어요? 단점은 이제 고속주행할 때 네. 약간 돌빵처럼 탁탁 튀기는 소리가 나요. 아 돌 맞는 소리가 난다고요? 네. 아 그거랑요? 공명음처럼 약간 웅웅 울리는 소리가. 아 그 소리 네. 돌 맞는 소리는 몰라도 웅웅거리는 소리 진짜 듣기 싫은데. 네 가끔씩 그게 들릴 때가 있고 네. 연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안 좋아서. 그리고 이제 겉에 차 크기에 비해서 네. 실내가 너무 좁아요. 아 네. 그래도 이 정도면 패밀리카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아이들 키울 때는 좀 조그매가지고 무조건 차 한 대가 더 있어요. 아 이거 하나로만 좀 힘들고?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유부카푸. 네. 유부카푸. 결혼하신 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네. 앞으로의 각오는 좀 어떻게 되나요? 더 열심히 벌어서 네. GV70이랑 펠리세이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요 정도 벌면 요 차 사겠는데 하겠지만 네. 이게 결혼하신 분들은 거의 곱하기 2를 벌어야 진짜 그쵸, 이 정도 내가 원하는 차를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후회는 하시나요? 후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다음 달에 이제 더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방법. 네. 영업 그냥 영업을 더 뛰겠다. 네, 영업을 더 열심히 해서. 네.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걸로 먹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다시 그걸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좀 이렇게 카푸를 모시고 왔는데 좀 정말 현실적인 카푸예요. 다른 분들은 뭐 못 빼고 해서 버틸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뭐 뺄 게 없네. 네 그쵸. 네 다음에 또 출연하실 카푸 분들 있으면 많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다음 달 진짜 벌어야 돼요. 네. 아까 아이 너무 귀엽더만. 네 지금 네? 9개월이어서 네 지금 저 아이에게 희망찬 미래를 줘야죠. 네. 와이프 분에게도. 네 알겠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